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과 문화, 역사를 집대성한 것을 국학 그래요.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가도 우리 민족이 요 국학만 딱 잡고 있으면 끄떡없이 그 물결을, 문명의 물결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홍익인간이고 우리는 인중천지일의 진리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해줄 사명이 있다. 제가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오니까 국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빼고. 그리고 알아도 국악 장구도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국악이 아니고 국학인데. 그래서 국학이란 뭐냐면 우리 민족의 다른 역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다른 철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다른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과 문화, 역사를 집대성한 것을 국학 그래요. 근데 그 어느 나라든지 국학이 있죠. 일본에도 일본 국학이 있고 미국에는 뭐 청교도 사상이 국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주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주 아주 오래됐거니와 모두 다 잘 살아야 된다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민족과 인류에게 통용되는 홍익사상이에요. 그 홍익사상은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과 동물, 식물까지도 사물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야말로 통 큰 사상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 이 시대에 가장 오래된 미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가도 우리 민족이 요 국학만 딱 잡고 있으면 끄떡없이 그 물결을, 문명의 물결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학원에 오시면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가 국학원의 목적이에요. 설립 목적. 이 국학원을 설립한 분은 일지 이승헌 총장님인데 당신이 미리 이 홍익 인간 정신을 세계화하려고 천안에 둥지를 틀은 거죠. 이때 뭐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멋있지만 옛날에 제가 여기 처음에 갔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짓다 말았어요. 그래서 귀곡산장 하죠. 귀곡산장. 밤이 되면 무서웠어요. 그래도 저는 거기서 그걸 지키느라고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막 그때 IMF가 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끊어질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지 이승헌 총장님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중지시키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우리 민족의 심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부도가 나도 좋아 이 각오를 가지고 이걸 건물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아주 가슴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 덩어리에서 막 녹슬은 기초가 막 이렇게 삐죽삐죽 있던 때부터 한층 한층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돼가지고 홍익인간, 이쪽에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커다랗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 집무실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집무실을 고기가 되게끔 엄청나게 여기다 내 집무실을 만들어야지. 그때 내가 그냥 강사였어요.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동지들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여러분 앞에 이런 시간이 있게 되네요. 옛날 얘기하는 시간이 있게 되네요. 국학운동의 변천사는 국학운동의 아주 34세 청년일 때 일지승원 총장님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는 정신적인 구심점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찍 함께 하셨어요. 사직단이잖아요. 여기 사직단 지금 요 안에 이제 당군상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연보연 서울시장이 이 사람이 사실은 복싱 선수예요. 그래서 기운도 세고 아주 그냥 배짱도 좋은데 당군상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이걸 키운다고 하다가 지금 이건봉 씨가 이거 저기 맡고 계신데 이건봉 씨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개인이. 야, 이건 나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겠다고 서울시가 한다고 했다가 혼질이 나고 잘렸어요, 결국. 이때 대통령이 전두환 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각 교회마다 제가 그걸 봤는데 당군상 결사 반대 이래가지고 결국 서울시장도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34살짜리 청년 일지 이승헌 총장이 과감하게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리겠다고 민족정식 광복운동본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족하고 그게 벌써 1987년이잖아요. 1987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개인의 힘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에 100만 명 국학운동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만 잘 해주면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데 좋은 국민 만들 수 있는데 좋은 세계 시민 만들 수 있는데 정치가 하긴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여기 대회장에 안우상 박사가 계시고 집행위원장이 이승헌 딱 있잖아요. 안우상 박사가 백수가 넘게 사시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찾아가셔갖고 일지 이승헌 총장이 찾아가셔서 그때 안우상 박사가 손을 딱 잡고 내가 당신을 믿고 편히 가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가끔 이렇게 울컥울컥 하실 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안우상 박사를 위해서라도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 얼마나 힘들면 또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게 1987년도입니다. 이때 일천궁이라고 지금 이게 아까 그 큰 건물이 된 그 자리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을 지었어요. 여기 지금 현재도 있는 건물인데 혹시 여기 국학원에 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 네. 안 오신 분은 오신 분은 무병장수하시고 안 오신 분은 명대로 사실 겁니다. 꼭 와 보시면 한 번 오실 때 1년씩 더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운이 그렇게 좋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서울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니까 제가 서울 살 때예요. 오늘 꼭 가야 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급히 갔습니다. 그 당시 여기는 아스팔트도 없고 진흙구덩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요것만 달랑 있을 때입니다. 원래 요게 짓기 전에 여기 양계장이었어요. 양계장. 그래가지고 노처녀가 그 양 닭을 길고 살았는데 이제 일지 이승헌 총장님이 야 이거 정말 많은 사람 교육시킬 터가 필요한데 터를 찾다가 그 양계장을 찾은 거예요. 근데 요 산 넘어서 바로 독립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요 산을 두고 흑성산이라고 그러는데 지는 당군산이라고 부르는데 요쪽은 독립기념관 요쪽은 국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터널을 뚫는다면 1분도 안 걸려요.
아, 그래서 그 빨리 오늘 가봐야 된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차를 몰아서 그냥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붕을 막 덮고 있었어요. 기와를 막 덮고 3분의 2 정도 덮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여기 지금 요쯤 끝에쯤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막 싸갖고 옵니다. 이렇게 착착착착착 기와를 청기와를 싸갖고 오는데 눈을 감고 이러는데 어? 갑자기 다섯 개 하얀 줄이 쫙 나가더니 태평양과 대서양을 확 돌아가지고 지구를 쉬익 감더니 다시 이곳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다섯 개 쭉. 근데 이게 뭔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난 내 머릿속에 그걸 그려지니까 쫙. 아, 이게 여기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기서 교육되는 사람들이 세계를 나가서 참 평화로운 기운을 전달할 그런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때 탁 느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1년씩 더 산다니까요. 꼭 오세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토지리연구소 이런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보니까 직원들이야. 그래서 원장 좀 보자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 면허 딱 줘보면 아이 또 직원님이 오셨네. 이 산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전국을 다녀봐도 명당이란 명당은 뭐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 이런 명당을 누가 찾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흑성산을 이 정상을 가운데로 두고 흑성산의 그 흑성산을 오룡쟁주지형이라고 왕건의 책사가 고려 태조 왕건의 책사가 이 산이야말로 다섯 용이 하나의 여의주를 쟁취하려고 꿈틀거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산이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쪽은 독립기념관 쪽은 양의 땅이고 국화고는 음의 땅인데 양의 땅은 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곳이고 양이니까 돌아가신 음택이 된대요. 또 그 반대로. 근데 음의 땅인 국화고는 땅은 살아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곳이다 이게. 야, 그러면서 누가 이 땅을 골랐느냐고. 아, 지금 미국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근데 속으로 그러죠. 그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들도 와서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여하튼, 그런 곳이 막 일천궁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고, 이것을 지을 때 비사가 있는데, 불이 났어요. 한번 불이 나서 한 몇 개월간 스톱이 됐는데 그날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불이 난 거예요. 국가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상해서 그랬더니 방화. 그래서 지금 혹시 국화권 들어오면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켜켜 있어요. 혹시 아 국화곤 국민의 그 전당인데 왜 이렇게 삼엄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누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민족이 바로 쓰는 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1998년 국조당군 건상 건립민간운동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기원 국조당군상. 이야, 국조당군을 얘기하면 결사반대. 서울시장도 날아가는데 일지 이승헌 총장이면 배짱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최배달이라고 아십니까? 네, 최배달 씨가 뭐 대단한 무도인 아닙니까? 그분하고 팔씨름해서 이겼다는 팍 기운을 꺾고서 그냥 바로 도망가듯이 튀어나왔다.
그만큼 센스 있고 빠르고 배짱 있어요. 대단한 분인데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막 이때 통일기원 국조당군상을 아무래도 6기에서 9기 정도는 우리나라에 세워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볼이 없으니까. 미국의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그냥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뭘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국조당군상 우리 역사니까 선조니까 딱 해서 9기만 세워야 되는데 돈이 웬걸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전 국민이 성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369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기증하냐?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당신 학교에 기증을 받겠느냐? 싫다고 하는 분한테는 안 드리고. 아, 역사적인 거다. 그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그럼 갖다 주십시오 해서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갖다가 세워드렸는데 그게 웬걸 잘 서 있었겠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 여기저기 강남 도곡동 쪽에 서초동 쪽에 조그만 2층 사무실 얻어서 대여섯 명이 거기서 이렇게 계속 깨지는 어디서 깨졌다 그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집게를 내고 야 근데 한 20개가 깨지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밤에도 우악 소리가 나고 당구장이 여기 팍 눈이 내가 자다가 눈이 아파요. 막 아파 괜히. 그럼 그 이튿날 출근해보면 어느 학교에 당군상이 이쪽이 깨졌습니다. 그게 몸에 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문에서는 양비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비론으로. 신문 방송에서는 당군상을 세운 쪽도 잘못했고 국민적인 합의 없이 세웠다. 그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깬 사람들도 잘못했다. 그러니 내 돈 내가지고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서 세우고 교육하고 우리 조상 다 족보 없는 그 조상들 다 모아서 책 내고 교육하고 학교 만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자꾸 깨지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깬 게 잘 된 거예요. 막 그냥 우리 회원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나셔가지고 더 단단히 모여가지고 대구 모 교회에서 모 목사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당구상 깨는 대장이요. 이게 간증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그런데 그걸 촬영을 쫙 한 거예요. 우리 국학운동 그 대구 지부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파출소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쪽에다 찔러준 거예요. 오늘 당신들 저 잘 들으면 내일 저녁 무슨 교회에서 그런 집회가 있다. 바로 모여서 몰카를 사고 녹음기를 사갖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이 잡히면 한 팀은 녹음하고 녹음팀이 잡히면 촬영하고 안 되면 튀고 뭐 테러가 막 들어오니까 저도 막 미행당하고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에 몰카를 처음 샀대요. 그런데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가방에다 이렇게 해놓고 딱 찍었는데 저렇게 카메라 세팅해 놓고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게 배달이 됐어요. 저한테 사무실로. 우리 팀원들이 그걸 열어보더니
이거 보세요. 그런데 막 가보니까 막 내가 말이야. 아 이거 뭐 우상이라서 밧줄 걸고 밤에 가서 말이지 차에다 밧줄 걸고 하면 뚝 붕 가면 뚝 떨어져. 다 그렇게 해봐. 그게 딱 찍힌 거예요. 그걸 바로 복사를 해갖고 제가 서울지검으로 뛰어간 거 아닙니까? 가서 검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니까 우리 또 회원들 중에 누가 안다 그래서 아이고 또 알아보니까 나하고 옛날에 형동생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거지 어떻게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발되고 저는 목숨을 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제가 이거 만든 조각가 이홍수 조각가 집에 하나는 보관해둬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보관해둬라. 근데 이때 이게 이제 TV에 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확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쪽으로 확 돌아서고 그때 우리가 대학원을 만들어서 그 대학원과 함께 학술적인 바탕과 그 다음에 이게 무브먼트를 같이 열었습니다. 쭉 가서 지금은 이제 당구는 우리 역사 거의 다 알고 있죠. 당구는 몇 분일까요? 네, 47분. 당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 문재인, 교황 바오로 2세 이와 같은 직함이에요. 당구는. 그래서 탱그리란 말이에요. 탱그리. 탱그리는 터키나 또 몽골 이쪽에서는 하늘이란 뜻이죠. 하늘 대신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 단군, 탱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탱그리를 한문으로 쓰니까 단군. 우리말에도 탱글탱글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그 흔적이에요. 하늘처럼 탱글탱글하다. 탱글이란 뜻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단군만이 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환웅천왕 그 자손들이 단군 47대고 환웅도 환인천재 자손이다. 이런 것이 쫙 꿰지게 시작합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역사가 우리가 세운 학교의 교수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쫙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가 우리 역사를 공부했는데 어디가 발표할 데가 없어. 왜냐하면 당군 얘기하면 학계에서 매장 박사 안 해줘. 그래서 당군 논문으로 주제로 논문 1호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지금도 잘 안 내줘요. 고조선 발해도 중국 역사다. 이게 중국인들은 참 뭐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야 이거예요. 아, 중국 참 그 나쁜 나라예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장준봉 우리 고모님 하고 모시고 최단 기간 내 1,000만은 우리가 이거 희망사항이고 100만 서명을 해서 중국 그 대사관에 갖다 줬어요. 그 중국 대사관이 저기 지금 이사 가기 전에 그 우리 정부청사 광화문 정부청사 그쪽에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게 쫙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쫙 쓴 거예요. 저걸 뚫고 중국 대사관에 갖다 이걸 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근데 혼자 가갖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걷다 놓고 가라고. 이걸 다 주고 올래더니 그건 안 받을 테니 성명서가 있으면 하나 놓고 가라고. 그 쫓겨나듯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중국 겁내면 안 돼요. 중국이란 나라는 조금만 틈을 보이면 더 밟아버리니까. 베트남 보세요. 중국한테 꿀리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꺼지지 않는 밝은 철학, 홍익 철학. 그것이 천부경이고 삼일신고고 참전개경입니다. 아, 이렇게 뻔듯하죠. 네, 2004년 6월 5일 드디어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만인데 만 명이 들어오는 데서 마음 놓고 당군상을 세워놓고. 왜 이렇게 크게 세웠냐, 이게 33m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당군상이죠. 못 깨게 이제는. 이거 깨려고 올라가 떨어지면 죽잖아. 못 깨게 큰 단군 할아버지 세워놓으시고, 이 단군 할아버지, 큰 단군 할아버지가 세도나도가 있고. 저는 원래 화가였어요. 잘 나가는 세계 100대 화가, 중국 정부가 초청한 세계 100대 화가에 이렇게 들은 사람인데,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우리의 철학을, 역사를, 문화를 모르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 저는 이제 화가 때 많은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일본에 가면 싹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일본이란 나라가. 중국에 그때는 수교 전입니다. 화가들은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수교 전이고 소련도 수교 전인데, 해체되기 전인데, 중국은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몽골, 북해도, 카자흐스탄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다 나름 평온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김포공항에만 들어오면 시끄러운 거야 벌써.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철학이 없구나. 우리께 없구나, 우리께 정신이. 그럼 그 정신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국학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몇 명 모이던 것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전체를 다 이렇게 가득 메워가지고 이때 그냥 뭐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래고. 엘고도 초청해서, 엘고 아시죠?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고도 초청해서 지구의 미래를 연구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구가 지금 위기에 닥쳤다. 이것이 국학운동이에요. 나와 민족과 인류를 구하자. 국학, 즉 홍익 사상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당장 독도 하나 놓고도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독도라는 작은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전체를 생각해보자. 이것이 국학원의 뜻이에요. 그러면 독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학원의 설립은, 그 콘텐츠는 효, 충, 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고, 나라에는 충신이 되고,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도인이 되자. 이것이 우리 국학의 콘텐츠입니다. 예, 그래서 홍익인간화 되는 거죠. 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로비에 천부경이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천부경, 놀라운 천부경입니다. 반드시 우리 겁니다. 중국 학자들이 왔어요. 그럼 이건 중국 거다 이게. 왜? 그랬더니 한문으로 써있지 않냐. 근데요, 인중천지일, 인중천지일. 여러분 얼굴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얼굴을.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있네, 그런 뜻인데, 인중천지일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공기를 어디로 들여마십니까? 예? 코. 다 같이 코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코. 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음식은 어디로 섭취합니까? 입. 요 중간에 무슨 혈이 있습니까? 인중혈이 있잖아요. 우리 얼굴이 천부경인 거예요. 천
지인 거꾸로 하면 인중 천지일. 우리 거지요, 우리 거. 한문이 옛날에 동이족의 문자였다는 게 지금 차츰차츰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말로 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마. 그것이 님이 됐어요. 님. 니마, 님, 임. 이렇게 바뀌어갔는데 니마는 하늘신을 밝고 환한 영원한 하늘신을 니마라 그랬어요. 니마. 그 다음에 고마는 고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고마. 고마는 땅의 신을 뜻해요. 땅의 신. 그래서 땅꼬마 그런 말 있잖아요. 땅꼬마. 그래서 아무개님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은 가령 홍길동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홍길동님아 하늘신이시여 고마니까 당신은 땅의 신과 같은 분입니다 가 아무개님 고맙습니다 땡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러시아 스파시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쓰는 범상한 인사말조차도 그 안에 천부경이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개님 고맙습니다. 이 말은 당신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들어가 있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밝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이게 그냥 막 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번 하시면 선생님은 인중천지일. 아, 도사스럽게 인중천지일 한번 해보십니다. 기억하시게. 예, 아주 쉽잖아요. 천부경은 쉬운 거예요. 천부경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려우면 못 써요. 진리는 왜 어리 진리가 어려우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 설명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게 설명합니다. 제가 천부경 공부하려고 이렇게 책방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그 저가 뭐 그래도 국학원장이 명색이 국학원장이고 명예 철학 박사인데 그거 서너 장 이렇게 펼치면 효과가 너무 좋아. 잠이 금세 쏟아져. 이렇게 비면 딱 비게. 그런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펄펄 우리 몸에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리고 너와 나의 생명이 연결되는 고리가 진리인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서 더 꼬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천부경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중천지일. 그것이 더 커지면 천지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더 커지면 하늘, 땅, 사람. 그렇게 크게 확대되면 우주고 작게 한 점에 모이면 내 몸이다 이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반갑습니다도 그런 거예요. 반과 같습니다. 당신은 반들반들 반질반질 반짝반짝 이 반은 반했다. 반드시 이 반은 한문에 없는 말이죠. 하느님과 똑같은 사람 이퀄 반이에요. 반. 하느님이 했으니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반했다. 하느님이 했으니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켜요. 반드시. 반듯하다. 하느님처럼 빛난다. 반질반질 반짝반짝. 이게 우리말의 기본 페이스예요. 기본. 기본이 우리말은 수행의 말이오. 우리말은 당신이 꼭 어르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령스러운 어르신이다. 우리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얼입니다. 얼. 어울리는 문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리는 걸 가장 큰 어울림이라고 해서 한얼 그러잖아요. 그
하늘 속에 하늘 안에 하나리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리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어울려서 나온 애가 얼라야. 그 얼라가 그 어울림이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할 때 어리 여리다고 어린이 그래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또 사회 나가서 어리 넓어졌어요. 그 어른 그래요. 어른. 근데 그 어른이 자꾸 나이가 들면은 신처럼 밝은 분이 되면 어르신이 되는데 반대로 늘 그런 사람이 되면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늙은이는 늘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나고 그러지 말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젊은입니다. 젊은이. 젊다. 젊다는 어떤 것이 마무리됐던 것을 젊다 그래요. 저물었다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이 저물은 거. 그건 청년이 돼서 젊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말은 그런 말이라니까요. 마음의 알맹이. 이런 민족이 한문과 녹도 문자로 우주의 질서를 표기해 놨으니 천부경이다. 이거를 서울대에서 소위 스카이대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면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나? 못 가르치죠. 국학원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얼마나 무상하냐 하면 미국 사람이 와도 천부경 가르치고 독일 사람이 와도 천부경 가르치고 일본 사람, 소련 사람 다 천부경 가르칩니다. 잘 알아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려서 heaven, earth, human 그냥 그것만 알면 돼. 그럼 와 웃어요. 그리고 무릎을 탁 쳐요. 코리안 필로소피 최고라 그랬는데. 물론 이제 거기 통역해주는 우리 그 지역의 국학원장들이 있죠. 아 대단합니다. 국학원 전 세계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뉴질랜드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뭐 엘살바도르도 있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것이 펼쳐졌다가 들어왔다 펼쳐졌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 어사 박문수께서 그 산에 흑성산에 그 동네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흑성산에 묘를 쓰려고 할 때 아주 최고의 지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몇백 년 뒤에 나라의 향화가 끊임없이 올라올 곳이니 그때 가서 이장하느라고 후손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아예 딴 데 쓰세요. 그래서 20리 밖에 써서 아우 그렇다면 내가 영광이지. 내가 저 밖에 쓰고 매일 조복을 하겠소. 역시 큰 정치가니까. 그런 것이 바로 흑성산입니다. 흑성산을 이제 우리는 일명 단군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왜 국학운동을 하는가? 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다. 자신을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개인 성장의 시작이다. 자기 불신 속에서는 결코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죠. 민족도. 그래서 한 민족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근원과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민족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없다. 맞죠? 더욱이 민족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만 이룰 수 있는 원대한 꿈과 계획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국학운동은 민족의 자아발견 운동이다. 우리는 홍익인간이고
우리는 인중천지일의 진리 속에서 태어난 생명이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해줄 사명이 있다. 이 한 가지로만 가지고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120살까지 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대개 생물은 성장 기간에 6배를 산대요. 6배. 사람은 20년 성장한다고 하면 6 곱하기 20 하면 120살이죠. 아까 나눠드린 책에는 일지 이승원 총장님이 최근에 쓰신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120살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고 나는 120살까지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제 텔레비전에서 고조선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도 당군상을 깨부시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국학원 2004년 준공하고 그 다음에 역사부활 국민대축제를 열고 2008년도 33m 당군상을 건립하고 3년 뒤에 눈을 그리고 그리고 군인성 교육 이 군인들 야 이 군인들 아 공군사관생도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감사패를 저걸 제가 끌어안고 잤어요. 끌어안고 왜냐하면 나라가 인정했잖아요. 이제 나라가 왜냐하면 당군상 교육을 하는데 이런데 어떻게 우리 저기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돈 주고 교육을 시키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극복해서 결국은 국방부 장관상 타고 다음에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특강도 하고 많이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조직을 합니다.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나라를 살리자 이렇게. 이런 무브먼트가 많이 돼서 이제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우리의 고문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태극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태극기 우주 빅뱅이 일어난 뒤에 40만 년 뒤에 우주의 온도 분포도입니다. 뭐 같습니까? 태극기 같죠? 태극. 이건 다른 나라 국기들인데 이거는 뭐 정치 체제. 요거는 뭐 일본 태양이 빨간 건 누가 모르나? 이건 카나다. 카나다는 이쪽은 대서양, 이쪽은 태평양. 우리 땅은 순결한 땅이고 아주 좋은 땅이야. 땅에 대한 얘기 다. 이건 뭐 땅이 하나씩 늘 주가 늘수록 하나씩 더 생기는 거. 거의 정치 이념. 정치 이념 아니면 땅에 대한 얘기가 다 170개국 정도의 나라의 깃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태양의 뜨거운 기운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니 땅의 수기가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돈다. 천부경에서 묘연 만왕 만내 그럽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천부경을 상형화한 국기예요. 그리고 건건감리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지. 태극기 부끄럽다고 요새 안 달고 다니잖아요. 정치 체제와 관계없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도형에 넣을 수 있는 우수한 민족, 철학적인 민족, 그리고 그런 미학을 갖고 있는 민족, 왜 바로 우리란 말이죠. 이거를 어떤 정치가들이 우습게 만드냐 말이죠. 그럼 안 되죠. 그건 또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한반도기 안 되죠.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참전 개경에 보면 1월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월이란 한결같은 해와 달의 운행처럼 사람의 믿음도 추의 어김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해가 뜨면 낮이 되고 달이 뜨면 밤이 되며 양이 가면 음이 오고, 이게 고구려의 교과서라고 하는 참전개경의 한 단락이에요. 저런 것이 밑바닥에 태극기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고구려의 을파소 선생, 명재상 을파소 선생이 단군 이전 시대부터 내려오던 366사를 제대로 편집해놓고 고구려의 조의선인을 키우는, 나라의 동량을 키우는 책으로 만들었으니 참전개경입니다. 그 참전개경을 교육시키는 것이 생활교육이고요. 그것을 진리로 교육시키는 것이 삼일신고고, 그것을 우주의 조화로 응축시켜놓은 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 세 개가 삼바리가 되어서 한민족의 굳건한 정신의 토대가 되어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그림 속에, 정신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국학이 하는 일이에요. 원방각인데요, 원은 하늘을 뜻하고 방은 땅을 뜻하고 사람은 이렇게 세모를 뜻하죠. 그래서 이 세모, 모진 사람 그러잖아요. 모가 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원은 하나고요, 이게 네모가 들어가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삼, 사, 삼, 사, 성환, 오, 칠, 일. 요게 도형이 천부경 속에 다 또 있는 거예요. 빗방울 하나 셀 수 없는, 미세먼지 하나 셀 수 없는 철학이 우리의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입니다. 이거를 안 알려주고 이걸 모르고 죽는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남의 것도 아니고 우리 건데. 그래서 천부경은 최치원 선생님이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 최치원 선생이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그리죠. 본신본, 태양학명, 인중천지일, 천부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다 한자 한자 다 다른데, 천부경을 언어로 해석하려면 안 됩니다. 천부경 우주의 마음과 하나 된 에너지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무한한 에너지를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부경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오늘 해석한 거 다르고 내일 해석한 거 또 달라요.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최소한의 말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은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어느 정도. 단군 왕건과 3일 사상, 이거는 원주율이 3.14라는 것을, 파이 이꼴 3.14라는 것을 단군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최동환 선생의 주장입니다. 을지문덕께서도 삼신일체경이라, 을지문덕은 칼싸움만 하고 수나라만 무찌른 그런 장군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위대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지문덕이 바로 이건 삼일신고를 해석한 거예요. 삼일신고 어렵다는 그 삼일신고를 해석한 거예요.
지구의 나이를 왜 그 갑자기 지구의 나이가 나오냐면 3일 신고에 세계훈이라는 게 지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1956년 지구의 나이가 45.5억 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같은 해 영국의 홈즈라는 사람도 비슷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19세기까지는 어떻게 지구 나이를 계산했냐? 구약 성경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예수님 조상들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게 더해갖고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6천 년이야. 그게 19세기까지 그렇게 100년 전. 인간의 그 지동설, 천동설도 아직도 천동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3일 신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 널려진 별들을 보라. 수없이 많고 많은 별들이 생사 고락이 있지 않냐. 아, 별에 무슨 고통이 있고 낙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근 우주 물리학자들은 블랙홀로 별이 마지막에는 백색 거성이 돼서 팡 터져서 블랙홀이 생기고 그것이 또 모여서 화이트홀로 새별이 생기고 별의 탄생과 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태어나는 별은 기쁘고 죽는 별은 슬픈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는 이 땅이 가장 큰 듯하지만 허공을 도는 일환세계니라. 하나의 구슬에 지나지 않는 9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말씀 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일환세계니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인공위성 고비 인공위성이 그 우주 배경 복사회를 태극으로 이렇게 보여줬듯이 우리 태극기를 만든 선조들은 태극 문양을 만든 선조들은 인공위성을 타고 나가보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망원경도 없던 그 몇천 년 전에 이미 지구는 둥글다 뿐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거는 중화진탕하고 내성현상이 해완육천하여 내성현상이라 중화진탕 둥근 지구 가운데 마그마가 펄펄펄펄 끓어서 중화진탕 해완육천 바다는 움직이고 육지는 떠돌아서 마침내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도다. 오대양 육대주가 되었느니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100년 전까지 6천년의 지구 역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1956년에 지구의 역사가 45억 5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어찌 뭐 소가 뒷걸음 치다가 닭 잡았나? 쥐 잡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리키고 끊임없이 전승되어 왔단 말이에요. 발해 보면 발해 고왕과 무왕이 3일 신고와 천부경을 복원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냈던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혜공주 그 무덤에 보면 3일 신고가 진짜라는 게 딱 나와요. 제일 어렵다는 게 3일 신고 진리훈인데 이렇게 보면 이거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하나님 또는 하느님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절친견이라 절친견이라 자성구자라 너의 성품에 이미 내려와 계시니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체는 볼 수 없지만 용은 작용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용이 대덕 대해 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일 신고에 보면 쥐약알 자의중화 쫙 나오면서
유 대덕 대해 대력하사 생천하시며, 이게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훈에 주 무수세계 하시고 조신신물 하시니 섬진물 하고 소성이냐 불감명령이. 감히 이름을 붙이고 양을 셀 수가 없다 하느님은. 그런데 그 대덕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큰 지혜, 우주를 운영하는 지혜는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힘은 동력은 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져요. 여기서 끊어져서 삼진, 진짜 세계, 변치 않는 세계. 그러나 보이진 않아. 보이지 않는 세계. 언어 도단의 세계. 그래서 나에게로 오면, 개인에게 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대지혜 명이 내 키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몸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것은 사라져요. 그래서 삼망 그래, 삼망. 세 가지 진짜와 세 가지 흩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서로 대작 삼도해서 바로 요 두 개가 서로 마주 보면서 감식촉이 되고, 이 감식촉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과 같은 어르신이 되고, 이 밑으로 끌려 내려가면 이 귀신이에요. 귀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신출 그래요. 신출. 다 같이 신출. 이렇게 가는 것을 귀몰 그럽니다. 신출 귀몰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로 신출할까? 이것은 정말로 언어 도단의 길입니다.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하시면 백회가 열리고, 백회로 내 본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쭉 뜨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이게 진짜 한민족의 최고의 복음이에요. 뭐냐? 감정을 그치고, 지감, 스톱, 감정. 그 감정엔 뭐가 있나? 너무 기쁘고, 너무 두렵고, 애달프고, 노하고, 탐욕스럽고, 싫은 거. 희구에노 탐념. 이것을 그쳐라. 근데 그 그치는 게 그냥 그쳐져요? 안 그쳐져요. 사람 한번 미운 사람이 어떻게 금방 이뻐져요? 안 이뻐지잖아요. 그럴 땐 호흡을 조절하라. 이게 참 너무 참 완벽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라. 호흡, 조식, 스톱, 감정, 컨트롤, 호흡. 그래서 그 호흡은 향기로, 여자가 샤넬 화이브를 탁 치고 지나가면 명상은 우주 마음이요 하다가 명상이 깨지잖아요. 그 향기로움에 너무 빠지지 말고, 시체 썩는 냄새, 너 이거 죽을 사자인데 잘못됐네. 찬 공기, 뜨거운 공기, 이 또 그 우리 보면 그 사우나에 가서 명상한다고 이따 기절해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너무 오랫동안 호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선조님들의 오랜 1만 년, 2만 년 오랜 수행의 결과로 이러한 것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수행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왜 교회가 카페만큼 많고 왜 절이 골짜기마다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가? 몸이 탁하니까.
몸이 맑아져 체담 즉 복응이라. 몸이 맑아지면 복이 절로 따라오니라. 이 참전개경에 탁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잘 공부하셔도 정말 장수하십니다. 장수하시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섯 가지잖아요. 그죠? 여섯 개 하면 삼육십팔 전성 18경 18가지 경지에서 개똥밭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중은 선악 청탁 후박이 상잡하여 타 생장 소병물에 고하고. 그래서 석존께서 얘기하는 고해가 바로 이 경지에서 논이는 걸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끊고 지감 조식 금쪽하면 철인이 돼서 밝은 이가 돼서 발대신기 큰 하느님의 기틀을 시스템을 우주의 시스템을 내 걸로 만들어서 성통 통 성이 통하여 대덕이 되고 공부 이 세상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만드는 것 이것만이 공부예요. 이 공안을 하면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백해를 연 사람은 이것이 삼일신고 진리운에 애끼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구원론, 타락론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방법론까지 있는 거예요. 지감, 조식, 금초. 이 방법론이 없으니까 그냥 믿으라 그러는 거야. 이 믿음이 없는 독사의 세대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맑아져야지.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거지. 본인이 알아. 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뭐냐?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이 뭐냐? 지감, 조식, 금초. 이 시스템이 선도 수련이다. 국학 수련은 선도 수련이다.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건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이렇게 되셨어. 그런데 국학 기공을 하는 사람들, 지감, 조식, 금촉 그 뜻을 아는 사람들, 삼일신고의 위대하고 거대하고 아주 현묘한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리로 갈 수가 있다. 반망 직진하, 망해가는 곳을 확 돌아서 하느님에게로 갈 수 있다. GOD가 아니고요. 우리 고유의 하느님. 이것이 삼일신고가 마지막 진리훈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아는 분은 천부경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는 분은 삼일 참전개경을 아주 내 것 마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깨달으셨군요 하고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깨달으셨군요. 깨달음이란 뭐냐? 지감, 조식, 금촉을 하면 나도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뭐냐? 우리는 인중 천지일이고 인중 천지일이고 인중 천지일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얼굴이 검은 사람도 아랍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인간은 다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한민족의 복음입니다. 한민족의 복음은 가리는 사람이 없어요. 가리는 공간이 없어요. 없는 시간이 없어요. 우주 전체에 편만한 그 진리를 그대로 에너지에 실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한민족의 국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몰라도 어느 나라 사람이도
제가 10분만 강의하면 천부경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 아, 그런 게 있다. 훌륭하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다. 고주몽도 괴물교화경에서 성통공한 심진쌍수를 얘기합니다. 고주몽이 그냥 활 잘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구려 참전개경은 효충도가 근본입니다. 자, 참전개경 고구려의 교과서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알아야 면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헛된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사는 것을 한 점으로 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10살까지는 정성스러운 사람으로 키우고 바탕을 키우고 신의를 키우고 20세까지는 그 다음에 20세부터 30세까지는 사랑을 알게 하고 30부터 40까지는 구제, 힐링을 하고 그리고 40부터 50까지는 화를 면하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50부터 60까지는 복을 받게 큰 문 작은 문을 열어서 다 복을 받게 해주고 60부터 70까지는 보답을 하게 해주고 70부터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응답을 구하라. 나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식 수련을 하는데 이렇게 살면 자기가 언제쯤 죽을 것이라는 것이 감이 오죠. 그럼 자식들이 왔을 때 나 언제 가련다 그래. 그럼 자식들이 그냥 지게에 최소한도의 물과 쌀을 놓고 비산비야 산도 아니고 들판도 아닌 쪽에 움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거기다 놔드려요. 그러면 이분은 그걸 놓고 마지막 단식 수련을 하고 하늘이시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비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 고려장을 보고 조선 사람들은 쌍놈들이다. 늙고 힘없는 부모를 갖다 버린다. 여러분, 세계 어느 장례법 중에 스스로 굶어 죽는 장례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운명은 내가 주인이야. 마지막에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려장인데 지금 그 고려장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놓고잖아요. 요새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해. 제주도 정도는 그냥 막 오니까 호주 같은 데 가든. 그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고려장이라는 원래 뜻은 나의 죽음은 생은 내가 창조하지 못했지만 나의 죽음은 내가 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어마어마한 의지의 표출이에요. 그것은 이와 같은 참전개경의 콘텐츠입니다. 프로그램. 그 참전개경의 366사가 이렇게 돼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정 천부경의 경지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366사 마지막 항이 뭐냐면 급자예요. 급자. 네가 잘못한 거 모두 너의 자손에게 간다. 너는 그 화를 못 당하지 않다. 손쳐도 너의 자손들이 너의 남아있는 부인이 몽땅 뒤집어 쓴다. 흥부놀부가 그거예요. 흥부놀부. 흥분의 제비, 몇째 제비가 산지 아세요? 다 구렁이가 잡아먹고 여섯 번째 제비가 삽니다. 천부경에 보면 육생 7, 8, 9운 그럽니다. 여섯 번째.
그 박씨를 물어다 주죠. 밝은 성품의 씨앗을 흥분의 집에 물어다 줘. 놀분의 집에도 물어다 줘. 근데 키우는 사람이 잘못 키우니까. 그래서 그 도깨비가 놀분의 박에서 튀어나와서 너 조상네 재까지 다 물어. 놀부한테. 그 흥부 놀부는 같은 조상이잖아요. 형제니까. 근데 흥부는 조상 중에 잘한 것만 포상을 받고 놀부는 못한 것만 그냥. 그래서 급자. 자손에게 파급된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다. 근데 요새는요 SNS가 있어서 그런지 자손대 가지도 않아. 한 달 내에 그냥 막 그냥 뭐 막 결과가 그냥 작살이 나고 막 그래. 그래서 더 투명해진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오래 사는 시대가 왔어요. 오래 살려면 삼일신고에 보면 이 정이 후하면 귀한 대접을 받고 정이 약박하면 천대를 받는다. 정을 아주 키워서 국학기공 하세요. 아침마다 국학기공 하시면 정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정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이 가슴에 넓어진 사랑이 백해를 병따개를 따듯이 뻥 뚫어주는 겁니다. 그게 올림 공부예요. 올림 공부. 그렇게 올림 공부는 철학에 의해서 또 내림 공부로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인간 완성,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완성의 삶으로 마감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 정신 지도국이 되는 지도국이라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힐링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 생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이것저것 제가 국학원장으로서 겪은 이야기 겸 우리의 경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